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? 저는 피고인의 이혼 사건 대리인이자 최초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.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 설명해 주시죠.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유지영 씨? 피해자 유지영 씨는 주세요. 마지막 숨을 힘겹게 쉬고 있었습니다. 제가 119에 신고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빼앗아서 던졌고 그 순간 유지영 씨가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. 피해자가 죽기까지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막은 거군요. 네,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며 아니, 죽을 만큼 폈는데 안 죽었네? 아직 안 죽었어? 라고 했습니다. 아니요, 거짓말입니다.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현장에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평소 피고인이 내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. 저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이스펜을 들고 현장으로 갔습니다. 죽을 만큼 폈는데 안 죽었네. 피해자는 결국 살아서 나오지 못했군요. 네. 이혼 법정에서 저 이번에 이혼 못하면 결국 제가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, 위원님. 결국 자기가 죽어야 끝날 거라던 피해자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.